속세에서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바탕에는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망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경험은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느낌, 생각, 행동, 기쁨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만 이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열매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남긴 말 중 한 소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행복은 물론 물질적인 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의식주가 해결된다 해도 물질적인 부족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빈곤은 상대적인 궁핍이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만족을 끝낼 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행복은 스스로의 내면의 충만함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비교의 기준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갔는가? 나는 오늘 더 반성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가? 타인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도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